건강. 건강운인데 뭐 사고수라든지 이렇게 있는 나이대라든지 뭐 띠가 있나요?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24살, 28살, 특히 28살, GT 요런 애들 해외여행 가면 안 돼. 해외여행 가면 갔다가 큰 사고 난다고 자꾸 그러거든. 그거 조심하고.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몸으로 치는 것보다 거리에, 사고에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보면. 그러니까 조심한. 그리고 24살 같은 경우는 몰라. 이 사람들은 특히 여름수에 조심을 많이 해야 돼. 물놀이를 하다든가 아니면 애들이랑 어디 진짜 여행 가서 뭐 산을 올라가든지 움직이든지. 요때는 20대들은 내년에 20초반 애들은 국내에서 놀고 물에서 놀고 여름수가 안 좋고, 28은 보통 이제 밖을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 크게 멀리 가든지 그런 걸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, 30대 같은 경우는 33살, 37살, 특히 37살이 내년에 토끼인데 37살이 안 좋더라 건강운이. 그러니까 37살들은 몰라. 37살 같은 이제 다시 몸을 체크해라 자꾸 그러거든. 몸 체크라는 게 이제 종합검진을 받아서 뭔가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. 안 그러면 내년에 자꾸 몸으로 쳐서 자기 건강수를 자꾸 해친다 그러고, 33살들은 몰라, 술 조심하래. 거리에서 술 먹다가 사고 나고 움직이고 음주가 걸리든지 움직여서 금전이 나가든지 몸을 치든지 그런다니까. 30초반에 양떼들은 좀 그런 걸 조심하고, 40대 같은 경우는 46, 42, 요 수들이 내년은 말띠, 개띠가 안 좋더라고 보면 건강을 안.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장기관들, 그리고 폐, 요쪽으로 다 좀 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, 40대 초반 애들은 자꾸 몰라 혈압 쪽 자꾸 뒷목 잡힌다고 그러거든.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체크 좀 잘 하시고 움직여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, 50대 같은 경우는 51, 55, 근데 특히 55에 닭띠가 낸 건강을 막 요때 급살로 다 자꾸 이런 사람은 55살 때는 어디 특히 요때는 상갓집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괜히 상갓집 갔다가 살 맞는다고 그러거든. 우리가 살을 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운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고. 51살 같은 경우는 요 사람들은 이제 차갑고 움직이고 다닐 때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. 졸음을 하는지, 왜냐면 차 사고 많이 난다고 하거든. 그러니까 50대는 좀 그렇게 하고, 60대 쥐띠, 64살 쥐띠, 69살 양띠, 특히 64살 쥐띠가 악수예요. 삼재 중에 이제 악삼재라고 하지. 그래서 요 사람들은 특히 병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병을 다시 체크를 잘 하셔야 돼. 특히 당이든지 합병증 온다고 자꾸 그러거든 몸에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조금 주의해야지 내년에 합병증으로 자기 몸을 더 혹사시킨다는 소리가 자꾸 있고. 69살은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, 60고비를 넘어가서 이제 70을 가야 되는데 요 고비에 못 넘겨서 자꾸 안 좋다고 하거든. 그러니까 요 분들도 특히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, 특히 이 69살은 특히 생일을 안 먹어야 돼. 생일 주당 맞는다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피하는 게 좋고, 70에는 73, 78, 특히 73살에 요 띠들이 조금 안 좋더라고. 요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산행을 조심하라고 그러거든. 산행을 조심해야지 괜히 급하게 하다가 움직이다가 낙상수가 있고, 그리고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혈압이 뚝 떨어지든지 너무 올라가든지 그래서 몸을 친다고 하고. 78세는 자꾸 집안에서 우환이 자꾸 낀다고 하거든.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서 건강을 잘 챙기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그래도 고비고비 넘어가니까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.